했던 건 사실은 말야.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길이 안 막히셨나 봐요? 엄청 막혔어요. 어, 그래요? 원래 6시 레슨 있어가지고 갔는데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원래 한 4-50분이면 가는데 진짜요? 왜 이렇게 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드셨겠다, 차 안에서. 아니요, 제가 힘들지. 주무셨어요? 아, 잘 못 잤어요. 아, 그랬어요? 잠을 잘못 잤나? 아, 뒷목이 나가서. 네? 아, 뒷목이 나가가지고. 진짜요? 네. 그럼 어떡해요?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시간 되면은, 뭐, 물리치료나, 마사지나,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볼륨업 할 때 이렇게 퍼포먼스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전. 아!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티내려고 그런 게 아니야. 티내려고 그런 게 아니네요. 티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네. 어느 날 무리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첫공 둘공 때는 확실하게 나가고요. 나갔다가 들어와요. 하지 마세요 그거. 그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당분간 좀 쉬세요. 네, 그냥 그 뒤처리를 잘 해야죠. 어떻게? 근데 회복은 뭐 생각보다 제가 빠른 편이어가지고요. 네,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네. 그래도 그게 담이 한번 오면 계속 오던데. 아, 투유 네. 때부터 그러셨잖아요. 아, 근데 뭐 익숙합니다. 안 돼요. 그런 안 채로 산지 오래돼서. 안 돼. 안 돼요. 괜찮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아유, 괜찮아요. 어떡해. 사실 뭐 몸도 한두 군데 아프고 뭐 그런 거죠, 다들. 네.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다 하나씩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쉬워서 그렇다. 20대 때는 안 아팠나? 그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뭐. 네. 사실 이번 주에 그 토요일 일요일 날은 네. 리허설 없이 그냥 바로 왔다 바로 가시는 거죠? 저는 아마 김콘 때는 네네. 네, 형들이 리허설 단체곡이 있어가지고 아 마지막에 엔딩에 단체곡을 할까 안 할까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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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하는 거고요. 해주세요. 아 시원 씨가 힘든가? 리허설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긴 가는데 네. 일단은 뭐 형들 얘기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냥 가 그럼 네 그럼 가는 거고 하고 와 그럼 네 그럼 가는 네. 거라서 아, 네. 저희가 그 단체곡을 또 많이 기다리거든요. 예전에 그 추억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랄라랄라. 네, 그쵸. 랄라랄라. 나의 노래랑. 형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일어나도 있구나. 일어나도 있고, 맞아. 젊은 피가 피가. 네, 맞아. 영원한. 젊은 피. 뭐, 이제 중간 나이가 없어요, 거기. 일어나, 이거 해주셔야죠. 퇴장하다가. 아, 그렇군요. 네. 소설이요? 제가 알기로 언제라고 했지? 감독님이 보내주셨는데 네네 아 너무 찍어지 네. 마세요 추워요 네 시식 감독님 리허설이 3시 50분이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마 저는 한 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네네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 괜히 일찍 너무 일찍 오시진 마시고요 네네네 공연 시간이 늦으니까 네 그때 맞춰서 오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뭐 저도 형들 오랜만에 볼 생각에 조금 들떠 있기는 하고 네. 네. 그때보다 더 늙은 형들인데 그때와 똑같이 어떻게 좀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네네 중간 나이 형들이 없어가지고 아 다 그날 스케줄 있으시던데 그쵸 네. 다들 바쁘셔가지고 네 근데 일단은 다 그 선폭 적용이더라고요. 네 학기 형 동물원 형들 그리고 한동준 형 그리고 여친 형들도 오나? 아 그래요? 잠시만요. 아 세 분이네요. 네 동물원 바깥기 한동준 바깥기 네. 이렇게 형님들 이렇게 네네 하시는 분이요. 그럼 게스트는 시원 씨만? 저 혼자 할 거예요. 아마 저거를
딱 그거를 위해서 부르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이등병의 편지. 네, 그거를 위하여. 아, 그쵸. 제일 이등병 같으시잖아요. 끔찍하네. 하여튼 그래서, 네, 그날도 기대하고 있고, 기성이 형 콘서트도, 네, 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간 되시면은 거기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 재밌게 들으시고요. 네네. 당분간은 라디오 네, 녹음을 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네, 제가 어디 놀러 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시간이 퐁당퐁당 아니면은 쭈룰룰룰룰 이렇게 있어서 어, 조금 여행이 마렵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글쎄 한번 박별이도 너무 집에만 있었고 해가지고 갔다 올까 생각 중이에요. 네, 갔다 오세요. 녹음하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네, 라디오가 녹음으로 빠졌다. 네, 놀러 갔구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떠났구나 라고 네, 생각해 주세요. 아마 네, 미리 얘기가 나가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여튼 진짜 추위. 아유, 어서 오세요. 왜? 어서 오세요. 아, 이제 오셨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네.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네네. 아, 제가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요. 제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네, 사실 볼륨업 빼고는 네, 큰 특별한 스케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치. 네, 어제 저번에 방별이랑 한 시간 잘 보내셨어요? 아, 네. 아, 방별이 간식도 많이 주고 네, 살이 또 쪘는데 살이 아, 이게 점점 간식이 풀어지니까 한없이 풀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사료를 바꾼과 동시에 네, 체력 관리를 하는 중입니다. 사료가 바뀌니까 아, 그거 성분 표시도 잘 봐야겠더라고요. 막 올리고당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왜 바꾸셨어요? 선물 받아서? 예, 예. 선물 받아서 그 주부구단인가 그거 주부구단 맞나? 무슨 사료구단 뭐 이런 거 바꿨는데 어, 딱 봐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다시 맛없어 보이는 걸로 비싸긴 한데 바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살이 너무 찌는 것 같아서 네, 살이 한참 빼야 나중에 애가 한 6kg 정도 돼야 네, 같이 비행기를 탈 수 있어요. 네, 아니면 비행기를 제한있어요? 네, 6kg 제한이에요. 네, 강아지들 그 비행사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6.5kg고 어떤 때는 7kg까지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일단 최대한 마지노선을 맞추면 6kg까지. 어떻게 시현 씨도 살 쪄야죠. 저요? 네, 살이 전혀 안 찌고 계신데. 저 엄청 빼야 돼요. 어떻게? 네? 아니 무슨 지금요? 지금 엄청 살 쪘어요. 비밀이지만 네, 몇 킬로인지는 비밀이지만 살 엄청 쪘습니다. 아,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저한테 최면 걸지 마세요. 관리해야 됩니다. 네. 여튼 네, 네네. 진짜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네네. 네, 안 그래도 주위에 또 하나 둘 걸리고 있더라고요.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네네. 난방 관리 잘 하시고. 네. 네, 아프지 마시고. 네네. 네. 방송 잘 하시고요. 네네. 네. 토요일 날 뵐게요. 네. 저도 드릴 거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네. 여기도 있대요. 아,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